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미네소타 대학 환경보호학과 부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WHO와 함께 기후변화와 건강을 연구하고 있고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헬스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몽골리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 국가 프로젝트를 개발하였고, 피지, 키리바스, 투발루 등 남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WHO 제네바 본부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 기후변화와 질병 조기 경보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그 경보 체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2007년도에 WHO 사무총장이었던 마그렛 첸 박사가 이런 연설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the defining issue for public health during this century. 다시 말하면은 기후변화는 이번 세기에 보건을 재정립하는 이슈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만큼 기후변화가 현재와 미래의 보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죠.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기후변화는 인류 최대의 위기라고 볼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인류 최대의 기회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정치나 경제, 외교 등의 이유로 환경 파괴, 화석연료 사용 등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못하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기후변화를 통해서 공동 대응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북한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적인 측면, 그 베이직 사이언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는 사실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의 열 평형을 유지하면서 지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 보시면은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거는 딱 정확,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태양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지구는 운이 좋게 그열 평형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CO2, 메테인,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같은 그린하우스 가스, 이런 그 공해 요인, 공해 공해들이 지구의 대기에 모이면서 흡수된 태양열이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열 평형이 깨지면서 지구가 점점 데펴지는 현상, 이거를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열 평형만 맞추면, 그럼 다시 지구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가 없을 건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이게 단순히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갖고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850년대, 즉그 산업혁명 시기, 그때와 비교해서 온도가 점점점 상승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한 1도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죠. 그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해서. 근데 1도 정도 상승했는데도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가 어쩌면 지구를 갖다 멸망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될수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층에 쌓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열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지금 보시는 거는 굉장히 잘 코릴레이트 돼 있는 그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뭐 CO2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게 무슨 문제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수 있죠. 북극 빙하.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TV에서 그 북극곰들이 살 곳이 없어갖고 아주 작은 그 빙하 조각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얼음이 녹는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도만 상승해도 그렇게 빙하가 녹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노란 선이, 원래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저 노란 선만큼의 빙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1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빙하가 녹는 게큰 문제냐?
빙하 녹는 자체는 큰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이게 녹음으로 인해 갖고 계속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해수면 상승 그래프인데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꾸준히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900년대 비교해서 한 20cm 정도 상승한 상태고요. 20cm 상승하는 게 뭐가 큰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남태평양 같이 지대가 낮은 그런 섬나라들, 그런 섬나라들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투발루라는 나라는 온 국가가 최대 높이 2m도 안 되는데 거기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미 벌써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난민인 거죠. 그뿐만 아니고 그 메콩강 일대는 배 원산지, 최초로 벼를 재배한 곳이라고 할 정도로 농사짓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농토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이미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그 농장으로 침수되면서 해수면 침투로 인해서 그래서 농작재가 사라지고 있어요. 소금물이 들어오면 다 죽죠. 그 경작하는데.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빙하가 녹으면서 그 북극 근처에 사는 나라들, 예를 들어 몽골리아 같은 나라들, 러시아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겨울만 되면 빙하가 녹으면서 내려오는 찬 공기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원래는 빙하가 되면서 딱 거기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녹으면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왜 여름에 얼음 옆에 있으면 시원해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은 거꾸로 그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더워지는 것보다도 거꾸로 극한의 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기후변화 체인 리액션인데요.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는 농토를 잃은 농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콩강 일대 해수면 침수로 인해 갖고 농부들이 일자를 잃고 그 도시로 가게 되고, 그리고 몽골리아 같이 유목민들은 가축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추위로 죽음으로 인해 갖고 다시 도시로 가게 되고, 즉 얼바나이제이션, 도시화를 만들면서 새로운 극빈 계층을 또 형성하게 되고요.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드라우트,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 갖고 그 식량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내전이 생기다 보면 그거를 피해서 난민이 돼서 좀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분노가 쌓이게 돼서 어떤 테러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그림인데요. 2030년이 되면 저만큼 해변이 줄어들고 50년이 되면 저만큼 해변이 줄어들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섬나라들, 아주 지대가 낮은 섬나라들은 국가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나? 기후변화, 지금까지는 climate change mitigation이라고 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greenhouse gas, 온실가스들을 어떻게 줄이는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Paris Agreement, 그러니까 파리 2001년도에 2015년도에 그 Paris Agreement라고 파리에 모여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프로젝션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빨간 선, 맨 위에 빨간 선 보이시죠? 그게 계속 상승하는 온도예요.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 지금까지 상승하는 곡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게 되면은 2100년도엔 4.5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1도 증가했을 때 기후 재난, 뭐 기후 난민, 뭐 전지구조 문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4.5도, 2100년도,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살아있지 않겠지만 저희 후손들은 거의 뭐 그 재앙이죠. 어쩌면 인류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운 목표가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자.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온실가스를 배출 안 한다. 오늘부터. 그렇게 돼도 사실은 2040년도까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구가 갖고 있는 모멘텀 때문인데요. 그래서 2040년도가 되면 그때부터 온도 상승이 중단되고 그게 1.5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해서 1.5도 상승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 나온 연구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얼마 안 됐는데 1.5도가 2040년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2030년도, 10년 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다면 기후 문제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뭐 온도 상승하고 해수면 올라가고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안 왔다잖아요. 근데 2018년도 기록에 보면은 한 해 동안 그러니까 3,500만 명 정도가 홍수에 피해를 당하고요. 폭염과 그 산불들 그걸로 인해 갖고 1,600명 이상이 죽고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1도씨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럼 1.5도에서 2도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아, 뭐 복잡해서 그래프를 잘 보실 수 없겠지만 보통 대략 한 두 배 정도 영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0.5도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 갖고 자연재해 횟수도 한 두 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 폭염도 그 전에 그 경험하던 거에 한 세 배 정도 더 증가를 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큰데요. 상승한 열로 인해 갖고 노동력이 감소되고 그리고 식량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식량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주하게 돼서 사회적 차별을 당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붕괴되는 일도 생기고요. 투발루처럼. 아직 붕괴는 안 되는데 그런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후변화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음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식량이 줄어들고 재난이 늘어나고 하는 것도 사람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엔드 프로덕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염과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또 모기나 이런 그 미디엄 그러니까 다른 개체들을 통해서 그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그리고 또는 지역 농작물의 감소로 인한 지역의 농작물이 감소가 되면 결국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급 식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나라들도 보면 그 국가의 식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수입을 하게 되는 거는 좀 달고 그리고 배부르고 그리고 먹었을 때 계속 땡기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고 설탕류가 많이 포함돼 갖고 만성병이 많이 생깁니다. 키리바스나 투발루 같이 외부의 음식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연구를 해보니까 사망자의 절반이 만성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비만이나 아니면 고혈압 또는 다이아비리. 네, 제가 한국말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만성병들. 네. 그리고 그 연구에 의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 기후변화 영향을 보는데요. 첫 번째가 온도 상승, 그 다음에 기후 재해들, 재난들, 그 다음에 공해, 그리고 모기 등을 통한 그 감염병. 결국에 한 네 가지가 그 쭉 뻗쳐 나가면서 거의 모든 그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그 폭염, 그러니까 온도, rising temperature, 폭염이 2010년도에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1980년부터 거의 2000년까지는 별로 증가하는 게 없어요. 1998년에 한 번 있긴 했는데. 저런 거는 기후변화랑 상관없이도 증가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폭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exponentially,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상승을 하고 있죠. 특이한 거는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이 다섯 나라에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많아서 그 로컬에서 생성하는 그 그린하우스 가스나 아니면은 로컬에서 생산하는 열섬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일본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폭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인데 그래서 공해가 왜 기후 변화의 영향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사실은 폭염이 오게 되면은 폭염으로 인해 갖고 그 지표면에 오존 레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particulate matter 그러니까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오존과 미세먼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요즘 많이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그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죠. 와일파이어. 산불들이 일어나면서 그 거기서 나오는 연기들이 그게 다그 미세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긴 또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거꾸로 공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는 걸볼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1년에 공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80만 명 정도 되죠. 한국도 제가 통계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뿐만 아니고 여러 연구들이 질병이 얼마나 기후에 민감한가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하면 워낙 거대한 그러니까 노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퀀터파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어떤 영향인가 보기 힘든데 사실은 감염병들은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그래프, 아래 그래프가 온도와 그 다음에 그 설사병이 굉장히 잘 연결돼 있죠. 그한 연구에 의하면은 온도가 1도씩 증가할 때마다 설사병이 8%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많이 돼야 되죠. 기후변화가 사실은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돼 있지만은 이런 양적 연구가 많이 안돼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 이외에도 IPCC, 그러니까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그 UN 산하의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보건 섹션이 따로 있어요. 헬스 섹션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사이언스, 과학적인 그 연구들을 리뷰해서 종합한 보고서도 출간돼 있고요. 그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가는 가짜다. 뭐 날씨가 추워지면 그 온난화는 어디 갔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가 다돼 있어요. 연구가 다돼 있고 그 1차, 2차, 3차 영향. 예를 들어 직접적인 히트웨이브, 그러니까 폭염처럼 직접적인 것부터 그 난민이나 이렇게 생각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기는 그런 3차 영향까지도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기후 난민이죠. 기후 난민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로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농작물이 감소되고, 식수가 고갈되고, 그리고 재난이 증가되고, 이런 많은 영향들이 국가의 역량이 굉장히 잘돼 있으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임팩트가 영향이 작죠.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던 장소에서 살 수가 없고 뭐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Forced displacement 이거는 강제적인 이동이 되고 그리고 Planned resettlement 이거는 계획적인 재정착 그리고 Migration 이거는 그냥 계속 이주하는 거죠. 식량이 없으니까 이주하고, 그러니까 urbanization, 그러니까 농부로 일하다가 아니면 유목민으로 있다가 돈이 없고 그 생산을 할수 없으니까 도시로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기후 난민에 속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아무 그 사인이 없지만 가장 vulnerable, 그러니까 가장 그 약한 나라가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후 난민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2억 7,200만 명. 첫 번째 2억 7,200만 명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에. 그게 뭐냐면 이만큼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에서 2억, 거의 3억에 가까운 인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3분의 2는 또잘 사는 G20,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나라들의 그 역량이 좋고 리소스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로 돼 있어서 삼면이 바다니까 이주하기가 쉽지가 않죠. 유럽 같은 경우에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많은 이주민들이 오고. 근데 만약에 북한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생기고 결국에 국가의 역량이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난민이 생긴다면 결국은 남한으로 오거나 중국으로 가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측면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북한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평양 시내 사진인데 미세먼지가 많겠죠. 공해가 굉장히 높고 그 굴뚝 오른쪽 왼쪽 사진을 보시면 굴뚝에서 연기들이 나는 게 보이는데 그 저감 장치가 안 돼 있으면 연기의 색깔이 저렇게 좀 탁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고 저감 장치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는 수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얗게 나오거든요. 기둥에서. 근데 저런 경우에는 지금 그 공해가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려 호텔 사진 보시면은 미세먼지 쫙 깔려 있죠. 이게 뭐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북한 안에서도 그러니까 나무나 석탄 이런 것들을 많이 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 지금 사진 위성 사진에 보시면 남한과 북한의 녹색 차이를 보시면은 남한은 녹색이 많죠. 북한은 거의 없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많아서 녹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연료가 없다 보니까 나무를 잘라서 그걸로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되냐. 그냥 나무만 없는 게 아니고 나무가 사실은 폭염을 식혀주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열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나무가 없어서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열을 뿜어내고 근데 나무가 없다 보니까는 그대로 태양 직사광선이 내려오고 그걸 식혀주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폭우가 왔을 때 나무가 그 대지를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서 산사태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없으면 또 식수가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홀드해야 되는데 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그림 하나만 봐도 북한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사인이죠. 이 자료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어떤 언론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1998년도에 비해서 2008년에 산림 파괴가 7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조금 회복되는 단계이기는 한데 일단 뭐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라도 잘라갖고 겨울을 놔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한국에서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뭐 묘목을 보낸다거나 뭐 아이디어는 많겠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산림이 훼손됨으로 인해 갖고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재앙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 부분도 한국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뭐 홍수도 한국하고 똑같이 비가 와도 북한은 훨씬 더 피해가 크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하수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거에 대한 국가에서 역량이 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그냥 홍수가 나고요. 가뭄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물을 갖다가 끌어들여 갖고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17년도에서 2019년도에 그 온도가 얼마나 지면의 온도가 얼마나 상승하는가 보시면 남한은 거의 비슷해요. 2017년, 18년, 2019년에 많이 증가를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죠. 이게 그 사인이죠. 그러니까 산림이라든가 그러니까 나무가 많고 이러면은 온도를 갖다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허허벌판 사막화돼 있으니까 뜨거운 날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온도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들이 그러니까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적으로 그 특정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사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이 별로 다르지 않아야 돼요. 비슷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북한도 많이 오고 한국 남한도 많이 오고 뭐 가뭄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차이가 있는가? 왜 북한은 더 큰 리스크가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이퀘이션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상 기상이 올 확률은 비슷하고 그리고 강도도 인텐시티 그것도 강도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피해 지역도 비슷하고 익스포저도 비슷하고 한데 다른 하나의 차이는 vulnerability, 그러니까 얼마나 취약한가. 남한과 비교해서 북한이 얼마나 취약한가. 이 부분이죠. 그 vulnerability는 사실 그 capacity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capacity하고 연결이 돼요. 국가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그 취약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똑같이 태풍이 와도
뭐 일주일이면 막 회복 거의 다 회복하고 그러는데 바로 주변에 있는 캐러빈 뭐 쿠바나 아이티 이런 경우에 재난이 오면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 지진이 왔을 때 아이티에는 거의 붕괴가 되고 그냥 사람들이 다 난민으로 미국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국가가 취약하게 되면은 국민이 취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개인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그 기후변화에 영향이 있더라도 이게 그 벌러러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북한에서는 이제 그 리스크를 해결을 할수 없고 국내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은 남한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중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 남한에서 대북 정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그 약간 그 북한의 취약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료보건인 부분일 거고요. 사람들이 아파서 오는 경우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북한에 대한 기후변화 자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논문이나 어떤 그 연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지금까지 보고된 거에 의하면은, 북한은 식량 문제가 가장 취약하다 그러고요. 그래서 사실은 FAO, 국제식량기구에서 작년에 기후변화 사업을 크게 북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 사업으로 식량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미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부터 2011년도에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179개 국가 중에서 7위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똑같이 온도가 상승하는데, 북한은 전 세계 온도 상승이 3배 정도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온도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은 또 지표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은 가뭄이 생기고 식량 부족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식수마저도 없어질 경우도 있고요. 사실 남태평양에 많은 국가들이 식수가 없는 나라들이 없어지는 나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덥고 그리고 그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 바닷물이 지하수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식수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국가 붕괴되는 거예요. 북한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비슷한 케이스가 될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할까? 사실은 되게 놀랍게도 북한이 보통 뭐 국제사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북한은 그동안 UN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NDC, 그러니까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국제사회가 약속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파리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 각 국가별로 그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UN에 있는 UN 회원국들이 모두 이거를 냈는데요. 북한은 바로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약속하고 2016년도에 바로 이 플랜을 냈어요.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INDC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그린하우스 가스로 인해서 증가하는 온도를 국가별로 이렇게 줄이는 건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 INDC 그러니까 그 거기에 정책, 국가 정책,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낸 대로 계획대로 시행만 되면 온도가 확 줄어들게 돼요. CO2 가스가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온도도 같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그 2015년도에 약속을 한 거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굉장히 슬로우하죠. 그러니까 느리죠. 그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서 작성한 그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첫 페이지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 이런 거 아니고요. 보시면 재밌는 게 굵은 글씨 김정은 써 있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Environmental Protection Work, 그러니까 그 환경을 갖다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맨 처음에 딱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화의 첫 번째는 원래 미티게이션,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NDC의 주요 타겟도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인데.
북한에서 10개의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그 보건과 건강에 관련된 거고요. 첫 번째 보시면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그러니까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더 사용을 하고 싶은데 보건 관점에서 보면은 병원이 그 전기 없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공해를 많이 생산한 경우가 많아요. 선진국에서는 사실 공해 한 뭐 30%가 병원에서 생산된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건 사업으로 아예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도 그 보건에서 그 의료 폐기물들 이런 거를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재미있는 거는 보시면 International Corporation for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제 연대를 통해서 같이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보통 국제 연대 안 하잖아요. 근데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국제 연대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돼 있어요. 정책이 이렇게 수립이 돼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쉽거든요. 정책이 없을 경우에는 일하기가 힘든데 정책에서 10가지 우리는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 연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죠. 마지막이 financial support for mitigation measure.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것도 UN에서는 Green Climate Fund라고 송도에 가시면은 녹색 성장 기금이라는 그 UN 기구가 있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기금들이 몰려 있어요. 모여서 이 기금을 이용해서 저 소득 국가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계 식량 기구와 같이 하는 그 북한의 기후변화 사업도 이 그린 녹색 성장 기금에서 돈을 받아다가 지금 할 수 있죠. 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이 GCF를 통해서 보건 사업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가 adaptation measure. 그러니까는 기후변화에서 온실 효과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미 다가온 기후변화의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할 것인가. 홍수가 많이 생기면은 뭐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홍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까 보신 것처럼 2040년도가 돼야지 뭐 온도 상승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다른 기후변화 영향들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비슷해지는데 이미 생긴 기후변화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국가 역량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만 얘기했는데 북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잘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는 Strengthen Research Capacity, 그러니까 연구의 역량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연구가 거의 안 돼요. 논문이 거의 안 나오고 북한 과학자들의 역량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 그 발표할 만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Climate Informed Service and Observation Network.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기상대예요. 기상대를 곳곳에 많이 깔아갖고 기후 이상이 어떻게 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북한에서 오히려 한국보다 더 이 기후변화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UN에서 유일하게 아마 북한이 잘 따르는 게 이 기후변화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도 아주 자발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그 Hygiene and Anti-Epidemic Work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도움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신도 안 받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근데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더 강화시키겠다. 위생과 방역 관련 역량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후변화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굉장히 잘 수립돼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내셔널 컨버세이션이라고 해서 그 액션 플랜, 아까 거는 정책의 수립이고 이거 말고 어떻게 그 정책들을 실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액션 플랜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이미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걸 다 발표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북한과의 직접적인 활동들, 우리는 직접적으로 북한과 뭔가 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두 나라 간에, 한국, 남한과 북한 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수시로 단절이 되잖아요. 최근도 보셨지만, 뭐, 엊그제만 해도 그 다시 통신선을 열었다가 그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다시 또 중지되고, 이렇게 굉장히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쩔 땐 실행도 못 해보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디어는 아무리 많아도 이게 아예 뭐 실행도 못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만의 양자간의 채널로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기후변화처럼 글로벌한 문제를 가지고 그 국제사회를 통해서 다자간의 채널로 접근해 보면은 훨씬 더 안전하고 기회도 훨씬 많고, 이것처럼 그 UN에서 하는 활동에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생각의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또 그 유일한 옵션이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북한을 도와줄 것인가. 뭐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은 뭐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 WHO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기후변화 섹션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라든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작년부터 WHO 주도로 해서 보건을 갖다가 거기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집어넣는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NDC에다가 보건에 대한 섹션을 넣는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그 기상대를, 보건소에다 짓는 거죠. 아까 북한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그러니까는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기상 관측 시스템이 부족해서 기상 관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뭐 이 마다가스카르 뿐만 아니고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에서 실제 지금 하는 프로젝트들인데, 기상대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 한 500불? 한 50만원? 50만원 정도면은 기상대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그 오토매틱으로 리얼타임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뭐 싸게 하면은 오래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쉬운 사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왜 보건 사업이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에 민감한 그 질병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후랑 연결을 시켜갖고 연관성을 본 다음에,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을 때 설사병이 몇 퍼센트 증가하더라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비가 오는, 그러니까 강수량을 알아야 되고, 뭐 온도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이나 뭐 2주 후에, 보통 감염병 2주 후에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생길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경보를 내리는 거예요. 경보를 내려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설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캠페인을 하는 거죠. 흐르는 물에 손을 닦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설사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차단하는. 그래서 크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이것처럼 그러니까 기상대가 없어서 설사병 관측만 하다가 이제는 기상대를 만들므로 인해 갖고 기상과 설사병의 연관성을 보고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설사병을 미리 줄여드릴 수 있고, 뭐 쉽게는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북한의 자료를 가지고 질병의 그 패턴과 그 다음에 기상의 패턴을 연결을 해서 실제 어떤 이상 기후에서 어떤 질병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쉽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이고요.
이거는 부탄에서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설사병과 온도의 영향. 뭐 설사병과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강수량이 문제인데 어떤 나라들은 온도가 문제고. 이것도 재밌는 건데 폭염의 경보를 보통은 뭐 38도 이런 이 정도로 좀 높게 잡는데 폭염 경보를 온도가 더 낮을 때 30 뭐 한 2도 정도였을 때 경보를 하면은 얼마만큼 사망률이 줄어드는가 이런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뭐가 중요하냐면 정책 수립을 할 때 어느 정도 폭염일 때 그 경보를 내보내는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폭염 경보를 내리면은 산업이 중단돼요. 아니면 산업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폭염 경보를 안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보다 그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해서 적정한 그 경보의 선을 찾아내는 연구들도 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과 그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남한 간 사이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영향이나 어떤 다른 영향들로 인해서 자꾸 끊기는데 아주, 그니까, 제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기후변화는 글로벌하고, 그, 지역이 아니고 지역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과 같이 연대해서,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오늘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